상품은 또 어떻게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고 어떤 상품들이 있을까요? 아, 저희가 상품은 요거 이렇게 100g짜리 10개나 1kg 요런 상품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500g씩 포장된 거. 요것이 이제 2개에서 1kg.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의 종류는 세 종류예요. 상, 특상이 있고 상이 있고 중이 있고. 근데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, 요게 이제 간이 300이거든요. 간이 300인데 요거를 통해가지고, 제일 작은 거, 그 다음에 상상 해서 특상 이렇게 놓고 잠깐만. 네. 네. 저기 안에는 기계 선별기가 있어요. 근데 시험기에서 많지 않은 양을 선별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 블루베리를 여기다가 뜯어요. 뜯으면 여기서 이제 큰 것들은 요에 걸리고 여기에 걸리니까 이제 여기가 통과된 이런 녀석들, 이제 큰 녀석들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이제 상품 되는 거, 그 다음에 내려가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세 단계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보통 체험객들은 그냥 혼합가루다 지금 저렇게 섞어서 같이 원래 이 블루베리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. 이 알이 굵으면 당도가 엄청 좋아지죠. 네. 그쵸? 저도 이게 알 굵은 이 블루베리가 굉장히 고가고 유기농으로 해도 이렇게 알이 굵게 자라네요. 네, 제가 좀 더 부지런하니까 젓갈을 좀 잘 했으면 알이 더 굵었을 텐데 여기 밑에 것 다 네, 이게 굉장히 굵어요. 네,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정말 맛있어요. 근데 생 블루베리는 언제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? 지금부터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8월까지. 8월까지 생산되고 이제 하우스에서 재배하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또 나오기도 하고. 아, 그래요? 이렇게 하면 제가 10개 먹으려고. 아, 드시네. 계속 집어먹어요. 이게 생 블루베리가 이게 먹을 수 있는 딱 철이, 특히 우리나라 거는 먹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지가 않아서. 많지도 않고, 외국에서 오는 거는 완전, 이게 만약 이런 게 외국에서 왔을 때 우리나라까지 온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얼마나 많은 방부제라든가. 그러니까요. 온밤을 할 때 CO2 발생하고 지구 환경을 생각하면 로컬푸드, 푸드마이드 제로 이용해야 되겠죠. 여러분들 제주도에 유기농 블루베리가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 맛있습니다.